제목은 절대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. 수치죠, 수치. 여러분, 수치의 핵심, 가장 최고봉의 수치는 절대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고 고집부리는 수치예요. 그 수치를 보는 순간 미움이 올라와요. 미움의 수치가 사실은 제일 센 거지. 여러분이 미움 올라올 때 벌써 그 고집의 수치를 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. 근데 그 자기 미움을 내가 고집부리면서 이해 안 해준다고 수치 떨고 있는 걸 모르고 제가 절해서 내가 미워하는 거야. 어? 너는 왜 공부를 안 해? 너는 왜 이래?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하기 싫고 힘든 마음이라든가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주는 그 미움을 떨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가장 큰 미움을 일으키는 수치를 청산하려고 그린 그림이에요.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. 이런 아기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하는 아기는 남의 마음만 이해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해를 안 해줘. 내가 올리는 마음에 대해서 다 버리고 수치 주고 하면서 그 마음 이해해달라고만 해. 남한테 내가 내 마음을 다 버렸으니까 이해해달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죠. 달라고만 해. 이해만 받겠다고. 내가 내 마음을 안 버렸으면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이 안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나만 이해받겠다는 고집부리는 미움 수치 애고를 한번 그려봤어요.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여러분의 고집과 미움 수치가 이해해주기 싫은 미움 수치가 많이 올라오면서 치유가 될 겁니다. 절대 이해해주지 않아요.